하나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먼저 두 분이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드리는 것은 목사라는 고귀한 직책을 오늘 감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이제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고귀한 일이라서 그 일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질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멋있게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 안수 받은 우리 전성호 목사님이나 케니지 목사님 아주 멋있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멋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 참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짐을 받는 게 그게 목사로서의 최고입니다. 목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웃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노회장님 전한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비밀, 이 비밀이 너무나 귀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때로는 바보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참 이해 못할 사람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리고 이 비밀 맡은 자들이 충성으로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축하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이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명 구하는 일을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남은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고 그 축하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축하드리는 것이고 이 비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호 목사님 또 케니지 목사님 이제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전성호 목사님 먼 곳에 가서 많은 생명 구하고자 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우리 케니지 목사님 많은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셔서 날로 날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구원하는 놀라운 노아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